오늘 편집 끝내야 돼. 벌써 없죠? 먹방 촬영 기획서 작성. 새로운 컨텐츠를 찍고 싶은 거죠? 그거 말고. 아, 각자 먹방 세이브를? 네, 세이브 기획서만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해놓으면 편하니까. 하고 썸네일이랑 제목만 만들어도 오늘 꽉 차겠는데. 하나. 네. 아니면 정재열, 권기동 이렇게 뒤에다 붙이세요. 교차 편집의 의미가 얘는 이런 반응인데 얘는 이런 반응, 서로의 반응이 다른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한 구다리를 날리는 차라리 그게 좀 그나마 최선적인 것 같아요. 최선은 공기동 정절로 따로 나누는 것과 해골닭인가? 아니 그냥 불닭. 빵 유튜브 같은 거 어떻게 먹어? 어, 틀면 돼. 어때? 와페야, 와페야. 아, 너무 나빠. 야,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어, 어지러울 것 같아. 깜짝이야, 왜 그래? 무서워, 좀. 자, 영상 보셨죠? 네. 진짜 적나라하네요. 저희 하루네요, 진짜 딱. 네. 와, 노멀함? 일어나서 일밖에 안 하는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 빨리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이잖아요. 피드백도 네. 하고 회의도 그쵸. 하고 저희는 모든 영상을 같이 기획하고 편집이 끝나면 PD들 다 같이 피드백을 하고 수정하고 업로드하고를 다 같이 합니다. 이게 콘텐츠 아이디어나 준비 지금 어떻게 준비하나요? 콘텐츠 기획은 일단 PD한테 쌍욕을 박아요. 아이디어 가정 생각한 거 내놓으세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라는 말을 해서 계속 쪼져요. 네, 제 역할은 쪼지는 거예요. 아, 네. PD한테 욕을 박으면 네. 아이디어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신명나게 하죠. 죽치고 박치고 죽치고 박치고. 영상이 잘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영상이 잘 나오기 위해서? 네. 안 싸우려고 준비를 많이 하죠. 일단 저희 촬영하기 전에 기분 나쁜 연락을 절대 안 봐요. 네. 카톡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연락만 몇 개 해요. 일부러 기분 좋아지게. 대사는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드립이에요 다? 핫도그TV 핫도그스튜디오는 진짜 100% 애드립입니다. 옛날 팩트체크는 대본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자 이 위해서 대본이 없습니다. 회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하세요? 보통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에서 다 같이 오늘 뭘 할지, 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길게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한바탕 싸워요.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오늘 올릴 거. 저희가 핫도그 TV가 주에 6개 올라가고 핫도그 스튜디오가 3개 올라가거든요. 9개의 영상을 하려면 최소 2개에서 3개는 하루에 영상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하루에 2개씩은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기획하고 피드백하고 기획 피드백 기획 피드백이 계속 챗바퀴 마냥 굴러갑니다. 이 와중에 이 우리의 그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텐션 조절을 하죠. 그러면은 두 분의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찍어왔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오케이.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신랑에게 다시 한번 행정 박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니까 그쵸. 우연치 않게도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더라.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그거 안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쁘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나 추천 안 하는 건데. 어제 이거 조회수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썸네일이 왜 그때랑 그렇게 별로 없는 거지? 사실 그거나 이거나 그냥 술 먹었구나 하는 거의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어렵긴 하다. 술이라는 컨텐츠가 우리 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컨텐츠 같기도 하고. 저 영상에 조회수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대대적인 회의를 한번 했잖아요. 네. 구독자 수보다 사실 조회수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구독자 100만, 200만이어도 월 조회수가 적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다시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의 주기를 충족시키는데 조회수가 떡락해. 그럼 이제 조지는 거 이제부터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유튜버들이.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대책은 구조조정. 아네 구조조정. 누굴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심리적으로 뭐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을지. 사실 그렇죠.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저는 공황장애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 사실 이 유튜브로서의 제일 힘든 점이 힘들 때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거. 약간 비춰지는 직업의 숙명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시청자들한테 징징대서 뭐 할 거야? 힘든 점 얘기해서 뭐 할 거야?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고 즐거운 에너지만 주면 되지. 그리고 딱히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아요. 일단 몸은 바쁘겠지. 힘든 면만 지금 말한 거지. 이거 외에 좋은 면도 엄청 많거든요. 일단 일하는 게 재밌는 거. 촬영을 9개 하는 게 힘든 게 한두 개? 나머지는 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촬영하는 거. 절대 힘들지 않아요. 네. 또 영상에 싸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일로 시작해서 네. 점점으로 끝나죠. 약간 정리를 되게 잘한다.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정리하네. 네. 그럼 지금 유튜버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10개 이상 일단 올려보세요. 닥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한 명도 안 와요. 그걸. 돌아오지 않아? 네,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이랄까. 재일 씨는? 오늘 찍은 영상보다 내일 찍은 영상이 이만큼이라도 나아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남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영상이 수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글거리더라도 지금까지 달려왔던 자신에게 한마디? 나에게? 예. 미친 놈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저는 저에게 큰 독불장군 한 명 데리고 잘 참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이 새끼 많이 좀 싸가지고. 저는 힘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첫 걸음 뛴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높은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더 좋은 재미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